다 같이 한 구성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신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적용시킬 때 지혜가 필요하고 이 적용시킴에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이 드러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일어나 뛰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 66권의 역사에 놓고 보면 기적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성경 역사에 어떤 한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을 행한 것, 물론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현대의학으로 정말 가능할 수 없는 그거 기적이다 라고 하면 뭐 기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도대체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심지어 요셉까지 창세기의 기적이나 이런 권능에 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에 와서 그 막강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던 무소불위의 권능을 지니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대항하여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그 시대에 기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기적이 있고요.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다윗이 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앙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다윗도 아, 물론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린 것이 그게 기적 아니면 뭐냐? 아, 물론 그 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그동안 숙달된 그의 정말로 정교한 다윗의 볼팔매질 이었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삶 속에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또 언제 기적이 있냐면 엘리야 엘리사 시절, 아합 왕의 시대에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아주 가득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시돈의 여왕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이 이제 그 전에는 말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플레이죠. 혼합 종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왕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저 북쪽의 단 그리고 남쪽의 베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사실은 겉으로 말은 표방하기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 우상이었죠. 근데 아합 왕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창궐했었습니다. 그런 바알과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적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기적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없이 그냥 나라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폐망하고 이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하나도 안 도우시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언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초기에 집중됩니다. 나중에 가면 사도들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이 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베드로와 바울이지만 그들의 생애 마지막으로 가면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제 핍박을 박해를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감옥에 갇힌 그 옥문이 막 열려서 자동적으로 열려서 그래서 천사의 인도로 구출함을 받는 것이 베드로였지만 나중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우시고 그 순교를 그대로 맞이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 같은 데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런데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가면 완전히 그런 것이 없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 우리 그 신앙촌이라는 박태선 장로가 남산 집회 같은 거 할 때 한강의 베스트 모래사장에서 집회하면 텐트에서 자꾸 설교를 막 열몇 시간씩 하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치유 막 이런 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옛날 우리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대용으로 하는 그 요강을 그 집회 그 자리에서 그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안 떠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랬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감당나고 자기가 책임 예수로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죠. 그래서 십자가도 없어요. 교회 탑에다가 십자가가 비둘기처럼 비둘기 모양으로 있는 뭐 있죠? 천부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어떤 치유를, 그런 것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셔야만 내가 믿음이 있고 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고요. 24절 오늘 본문 읽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이루냐면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 교회에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채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님을 주신 그것 이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이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태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세의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무리라는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도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부터 있지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 뭐냐 비밀 그동안 이 비밀은 시크릿의 비밀이 아닙니다. 미스터리의 비밀입니다. 시크릿은요, 시크릿 그 비밀, 분사 비밀 같은 거는 그건 못 보게 되어 있죠. 근데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아, 전쟁 시에 우리가 행동 요령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덮어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고, 안 못 보도 공함이 있어서 모를 뿐이지. 펼쳐지면 계신 것이 보여지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크릿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요, 이 미스테리의 비밀은 그것은 봐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주십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비밀을. 나 알아요.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 근데 모른다고 모르느냐. 알아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거. 이것도 신비죠. 나 같은 걸,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나같이 옹졸한 내 안에, 만유보다 크신이, 크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 영광,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소망. 아니, 이르는 어떤 존재였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고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내가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생겨서 그 소망,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에 사도가, 바울이 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예,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이게요, 어디는 everyone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전히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 each person. 각 사람이랑 everyone이랑 each person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성숙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을 입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도들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지팡이,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밖에 없어서 내 이 육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받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실험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매직 파워를 주셔서 신기한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의 전파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권한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예,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역사, 이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힘쓰는 역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냐면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파워풀리하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일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 내 안에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한 순간에 확 까닥 나를 완전히 부풀 말아지듯이 나를 내 생각으로 내 뇌세포를 그냥 완전히 갈아치워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시름합니다. 마치 야곱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 밤에 씨름을 몰아서 씨름을 하듯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듯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파워가 있으셔서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나를 이끄시고 나와 씨름하시고 나를 두들겨 안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완전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 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냥 주님만 바라다보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 힘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다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충만히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는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혹시나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사도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의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그럼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그럼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그것이 무엇인 어떤 돈을 그래서 포마니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돈을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그에게 되어집니다. 치유라는 일이 벌어질 때 치유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기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기도 한마디 안 해서 날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능히 하실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안진뱅이가 전혀 구하지도 않은 것, 생각지도 않은 것, 그 이상을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궁핍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무엇이나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실 자유가 있으시고 저렇게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훨씬 나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베스트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비록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뭐 낭만적일 수 없죠. 고난이 아무리 미워해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말로 믿기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선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찌를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들은 찬송 중에 전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검과 단검으로 내게 나아오르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르라. 다윗의 무기가 뭐냐? 다윗의 무기가 창과 단검이 아니라 다윗의 무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다윗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겉으로 보이는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기는 나에게 그 무기는 숙달된 자기 기술이었죠. 자기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자기가 숙달된 자기 무기가 있어야죠. 학업을 하는 사람은 그 직업에 있으면 자기의 직업적인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자기의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맷돌이 없이 나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물맷돌을 들고 너에게 나아간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다윗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것,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에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습니다. 맞는 순간에 골리앗이 어떻게 넘어지냐면 앞으로 엎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골리앗이 앞으로 엎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보면 얼굴이 face down on the ground. 땅으로 얼굴이 처박히는 겁니다. 얼굴이 처박히려면 어디를 맞아야 돼요? 뒤통수를 맞아야죠. 그런데 앞을 맞았는데 이마, 그 비어있는 온 몸이 철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온 몸이 갑옷이 있었고 방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비어있는 데가 의분주의죠. 거기에 정확히 빈틈에 가서 맞습니다. 맞았으면 뒤로 넘어져야 될 텐데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엎어집니다. 그래서 he face down on the ground입니다. 앞으로 엎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죠. 그 뒤통수를 때리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케인즈인가요?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한 사람. 경제학자. 네. 아담 스미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invisible hand, God's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골리앗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맞는 순간 그때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늦게 때리면 아이고
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뒤에서 맞으면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죠. 또 하나님 너무 빨리 때렸어. 그러면 이미 쏘는데 골리앗의 다윗의 돌은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무엇을 걸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 앞에 싸우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고 내가 퍼질러 게을러 터지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개세라세라 될대로 되라고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나는 이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100%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고민되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도 최근에 요 예수 사이에 제 마음이요. 나도 광화문에 가가지고 김영호 씨 아세요? 유민이 아빠 거기서 하루라도 내가 같이 단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 계속 생기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김정은을 욕하는 그 트윗이나 그 페이스북에 이야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저 가수가 저러고 있는데 아픈 사람과 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희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부대를 시찰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막 나당에 맞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 병사가 공교롭게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이놈아 하면서 나당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가지고 그 병사한테 이름을 바꾸든지 이 삶을 바꾸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너무나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가득한 찬양의 소리로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갖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폐역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이 영생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우리 세대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우리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주님이 있는 십자가가 곳곳에 울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신비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힘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